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우리에게 뭐가 돼요? 생기가 되지. 조건적 사랑이 생기가 될 리는 없어요. 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만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철저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쭉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주 결심한 사람이에요. 왜? 저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육을 철저히 받았지만, 여러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은 아주 철저합니다. 예. 네.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그 의과대학 댕길 때는 그 4년 동안 공포예요, 공포. 매년 하위, 맨 끝머리에서 10%. 그러니까 70명이면 예, 네. 7명은 잘라요. 낙제야. 네. 그러니, 의과대학 들어가면요, 다, 이 지능, 이런 것은 다 비슷해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낙제할 이유는 전혀 없어. 저기 비리비리한 놈들 저 밑에 많으니까. 근데 의과대학, 들어가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쩌다가 낙제해요? 운이 나빠서 낙제. 왜? 학기 말 시험 때 무슨 사고가 발생했다. 사귀던 이화 여대생한테 채였다.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공부가 안 되잖아. 그럼 그래서 낙제해요. 그래서 낙제해서 내려온 우리 1년 선배들 있단 말이에요. 그, 왜 낙제했냐고 물어보면 다 그래서 낙제. 그럼 나도 언제 무슨 일이? 학기 말 시험 때 생길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공포요. 그래서 뭐 공부를 죽으라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죽으라고 그 의학 공부를 하고서 뉴 스타트를 한다. 왜 그래요? 의학에 대한, 인간의 질병을 치유한다는 데 대한 관점이 변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 4년 동안, 6년 동안이죠. 정말 죽으라고 공부하고. 필요가 없어져요. 이제 그런, 왜? 약은 증세 치료일 뿐이지, 근본적으로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내 질병 자체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의학이 아니란 그건 일시적으로 증세만 없애요. 제가 뉴스타트를 하면서 이 현대의학에 대한 관점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아주 속속들이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는, 이 사회는 다 조건적입니다. 그렇죠? 조건적인 사랑이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나쁜 행동만 안 하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증세만 안 나타났지. 성경대로 하면 나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본성적으로 안 착해. 그거는 안 나타날 뿐이야. 왜 내가 행동에 옮기지 않았으니까. 왜?
행동에 옮기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나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지를 않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이 사회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아, 이상구가 좋은 사람이야. 참 선한 사람이지. 그래도 내 본성은 변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구는 아무리 행동으로 나쁜 짓을 안 하고, 도적질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산다고 합시다. 그래봐야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아직도. 그래서 원인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겉으로 착하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현대의학이에요. 약 주면 뭐예요? 행동은 증세는 안 나타날 뿐 원인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없어.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나는 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의사라도 근본적으로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의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면 안 된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야, 지금 생기를 받아야 되니까, 이야,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이때까지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랑과, 그 조건적인 사랑과는 전적으로 다르구나. 와, 놀랍다. 이걸 아는 것이 영생이다. 즉, 이걸 아는 것이 생기를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치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무조건적 사랑의 관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했으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질문이 탁 떠올라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조건적이라고 생각하도록 철저히 여기에 세뇌가 되고 입력이 되어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노아 홍수예요. 조건적 아니에요? 착한 놈 노아는 살려주고, 안 착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홍수를 보내서 다 죽였잖아. 그거 물어보면 제가 대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 것 같아요. 또 무슨 핑계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여러분이, 그러면 너 홍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그 홍수와 소돔 고모라 문제와 이런 게 다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에서 풀려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제가 아무리 애를 쓰고 뭐 반어법이고 나발이고 아무리 해봐야 노아 홍수 갖다 대면 뭐예요? 할 말 없으면 끝나는 거죠.
내가 이상구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뭐예요? 홍수를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우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 가지고 큰 실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노아 홍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과연 노아 홍수가 무조건적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뭐 정반대 아니에요? 극단적인 정반대 사건이에요. 이제 왜 홍수가 있을 수 있게 되었냐? 노아 때까지는 비라는 것이 뭔지 몰랐어요. 아시겠죠?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10대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지구 땅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땅에 땅을 뭐가 덮고 있었어요? 네? 물이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중에 뭐라 그래요? 그렇죠. 땅이 나타나게 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자, 이건 땅. 땅을 이제 이 물로 덮였어요. 우리가 물로 덮여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땅은 지금 어떻다? 예, 네. 여기는 혼돈, 공허, 예, 네. 흑암. 이 단어는 뭐를 상징하게? 죄를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해요. 왜? 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기 때문이요? 사단. 자,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일단 하늘의 전쟁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예. 그래서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죠. 용은 누구예요? 사단, 루스벨이에요. 그래서 용의 사자들, 용을 따르는, 사단을 따르는 천사들이라고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미가엘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 편, 사단과 반대편, 이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들과 용의 천사들이 싸움이 벌어졌어. 싸움이라는 것은 싸움의 근본적 원인은 뭐예요? 의견 충돌이에요. 그렇죠? 의견 충돌이 일어났어. 무슨 의견 충돌이냐? 하나님의 생각은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의다. 아, 사단의 생각은 뭐예요? 무조건적으로 다 처리하면 앞으로 이 우주 정부는 엉망진창 통제 불능이 될 수 있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천사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그래도 나는 너 사랑해. 또 용서해주고. 그렇죠? 그런데 또 반기를 들었다. 아니, 또 용서하지.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 7번씩? 7번씩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490번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7번씩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하고 또 완전하게, 완전하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한없이. 천사장 루스벨은 만약 어느 누가 하나님에 대하여 반기를 들고 일어났을 때 그런 식으로 맨날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김정은이도 살아있고 푸틴도 살아있고 시진핑도 살아있고 우리나라에 또 어떤 놈도 살아있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니까 이런 악한 놈들이 다 살아있어. 그리고 누구도 같이 살아있어요. 김정일이, 푸틴, 바이든 다 악한 놈들이에요. 그래서 다 다른 나라 뭐예요? 뒤통수 치고 그런 놈들 아니에요? 다 지금. 근데 그 대표적인 악질들이야. 그 대표적인 악질들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도 살아 있어. 응. 이상구 박사 살아 있는 거야. 여러분도 살아 있는 거야. 하나님이 조건적이면요, 이 세상 아무도 없어. 이런 새끼들을 내가 데리고 살아? 다 죽도록 내버렸다 버리지. 김정은이 안 죽는 게 지금 누가 돌봐줘서 그래.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 몸 안에 생기는 암세포들 죽여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생길 보내서 김정은이 T세포 유전자 안 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암 걸려서 금방 죽어버려. 이제 이렇게 그림을 크게 볼줄 알아야 돼. 우리는 착하니까. 김정은이 저놈은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김정은을 안 죽이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미워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김정은이 저런 거 죽여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 있어 없어? 있어요. 저런 놈이 지옥 안 간다면 난 안 믿는다. 있어요. 참 나빠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는 옳다고 여기는 사람이야. 우리는 지옥 자식들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러나 이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무조건적 사랑의 나라로 구원해 가시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옥을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지옥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가 무조건적 사랑이 없는 곳.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나의 마음 속이 지옥이야. 그런 내 마음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상구의 마음 속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지옥과 천국의 다른 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은 이건 이제 신학적 교리이기 때문에 교리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지옥에 대한 생각이 저하고 달라도 괜찮아. 근데 꼭 하나 여러분이 저하고 안 같으면 여러분이 조금 불리한 것밖에 없어. 어떤 점에서 불리해? 지옥, 막 불타는 지옥, 막 고통주는 뭐 믿으면 무서우니까. 그리고 조건적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히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생각하기가 생각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요. 그 면에서 제가 저는 철저히 뉴 스타트 생기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 여러분에게 생명이다 치유한다라는 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주입식 여러분 마음에 주입시키기 위하여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거지. 이상구식으로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 그거 아니다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싸우거나 용편이, 사단편이,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뭘 주장한 거예요?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해야 되는 거야, 우주를. 안 그러면 이거 통제 불능이 된다. 이론적으로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단이 말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때문에 이 지경이 돼 있어, 지금. 그렇죠? 다 죽어. 다 죽어. 다 싸우고, 다 거짓말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조건적이면,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그렇죠? 그것부터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단편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거할 곳을,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깁니다. 그 용은 바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온 천하를 어떻게 속이는 자요? 하나님은 조건적이다로 속인다. 속이는 자. 하나님이 조건적이다라고 속이면 인간은 자연히 우리도 스스로 뭐예요? 조건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인데, 조건적이 맞잖아. 그래서 우리도 그냥 아무 저항 없이 조건적인 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단이 어디로? 땅으로 내쫓깁니다.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 사단과 함께 내쫓기니라. 그래서 땅은 악령들이 와 있는 곳이요. 자, 하나님이 왜 보냈을까? 자, 지금 천국은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이 사건으로. 하늘과 땅으로 분리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는 천사들은 사단과 함께 여기 와 있고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편은 천사들은 뭐예요? 하늘에 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말이 그래요. 그래서 하늘에는 무조건적 사랑 생명이 있고 여기는 조건적 사랑 어둠이 있는. 그래서 이 어둠, 흑암. 흑암이 있고, 그러니까 흑암이 있으니까 공허하고. 왜? 왜 공허해요? 그 속에는, 조건적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진정 아름답고,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기적이니까. 다 욕심쟁이니까. 싸움밖에 없죠. 어느 방송 이렇게 보니까 TVN인가 내일 모레인가 5월 16일 이제
아주 유명한 변호사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강의 제목이 그래요. 피도 또 뭐도 없나? 예, 네? 피도 눈물도 없는 상속 전쟁. 피도 눈물도 없대. 아버지가 탁 돌아가시니까 뭐요?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형제 자매 웃기지 말아요. 자, 우린 다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착했어요, 안 착했어요? 착했어. 아버지는 얘들이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는 전쟁을 자기가 벌어놓은 돈 때문에 싸울 줄은 몰랐지. 자, 그래서 분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제가 지난 1부 때 잠깐 말씀드린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보면, 자,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것은 뭐예요? 조건적 사랑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어떻게 다시 분열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도 무조건적 사랑의 천국, 하늘, 왕국을 건설해야 되네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도 하늘,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뭐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일 작업을 통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뭐를 했다?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 통일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곧 창세 전에, 즉,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야, 지금은.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 진짜 비통한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창세 전에 이미 우리는 흠이 있고 거룩하지 않게 될 운명이야. 그래서 우리를 여기다 땅에다가 창조해 놓으면 누구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속여서 우리를 뭐예요? 죄인으로 만들 그런 운명을 타고 나서 우리가 여기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즉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여기다 창조하면 거룩하게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거룩하지 않고 흠 없이 창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다 흠이 생기고, 그 말은 다 사단에게 속았어.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믿는 죄인들이 될 것을 창세 전부터 뭐예요? 아셨다 이거지. 그래서 벌써
이 지구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질지를 뭐요? 아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 여러분, 제가 40년 전 또는 30년 전에 뉴스타트 할 때는 암 환자, 암 걸렸다면요, 한국에서는 다 70세 이상이었어. 이제는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초등학교 애들도 안 걸려. 지금 이게 엉망이야. 그래서 어떤 암 환자는 자기가 뉴스타트를 하고 다 낫고 난 뒤에 이 세상은 암 환자 양성소다. 그만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는데 다시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그렇게 흠이 생기고 거룩하지 않게 악하게 된 그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을 다시 어떻게 회복시키려고. 그 말은 뭐예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일단 너희들 사단에게 한번 속아봐. 내가 선택의 자유는 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와, 조건적 사랑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조건적 사랑은 결국 싸움이야. 그렇죠? 그렇구나. 스트레스구나. 그래서, 아무리, 조건적으로 증세만 치료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마침내 깨닫고, 아, 생기만이 나를 살릴 수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생기로 낳는 길만이 사는 길이구나. 다시 깨닫게 만들고자는 거예요. 그래야만 다시는 무슨 일이 안 벌어져. 사단 같은 놈이 안 생겨. 왜? 조건적 사랑을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구의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단아.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통일해야 돼. 무엇으로? 지금은 하늘에는 무조건적, 땅에는 뭐예요? 조건적. 이게 하나가 다시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조건적 사랑은 죽음이다. 생명은 무조건적 사랑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이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 나타나야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 창조주니까. 그러나 피조물들은 그걸 알 길이 없어. 조건적 사랑으로 통치를 하면 그것이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리고 이론적으로 토론을, 논쟁을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 왜요? 무조건적으로 하면 이 우주는 다 뭐예요? 통제 불능이 되고 우주 정부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도 패배고, 그렇죠? 맨날 하나님 당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한번 맞부딪혀 봐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느 쪽이 승리자인지. 그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이 맞부딪히는 곳이 어디예요? 이 지구고. 또 어디예요? 우리의 마음속이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할래?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할래?
거기에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질병도 치유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조건적 사랑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거를 깨닫게 드리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 거요. 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기꺼이, 이 기쁘신 뜻대로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왜? 이거는 하나님이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기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억울하게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지구에 창조된 인간은 억울하기 짝이 없지. 안 해야 될 고생을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의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예요. 예. 네. 막,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험실, 실험쥐가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쥐가, 무조건적, 조건적 사랑을 받아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다 스트레스 확 받고 하다가 병에 걸렸다가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가니까 뭐예요? 그러면 온 천사들이, 우주의 천사들이, 아, 하나님이 주장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구나. 그게 진리. 나를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 증거가 안 나오면 모든 천사들도 다 뭐예요? 헷갈려. 응. 그렇죠. 응.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조건적 사랑보다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도구인데, 우리가 없으면 증명해낼 도리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를 통일은 시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조건적 사랑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밖에 내야 될 판이고, 그러니까 그 증거를 보여줄 증거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참, 팔자도 사납게 태어났어요. 팔자 사나워요, 안 사나워요? 힘들어, 여러분. 각 사람마다 다 겉으로 보면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이 속에는 맨날 뭐요? 편할 날이 없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는 편할 날 없어. 앞으로 뭐요? 기후 변화. 지금도 지금 난리인데 1년. 2년 지나갈수록 뭐예요? 점점 더 악화될 거예요. 그쵸? 요즘 젊은이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참 그래도 우리는 상당히 재밌게는 살았던 것 같은데 뭐 저도 뭐 6.25 전쟁 뭐 해가지고 뭐 재밌긴 뭘 재밌어. 우리 애들 뭐 마약하고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잠 좀 자려고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못해 벗어버리고 호텔방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야.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참 큰 문제예요. 젊은이들. 자, 우리는, 우리가 20대 때는 결혼, 그러면 결혼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 결혼하면 얼마나 좋을까. 맨날 우리 머리는 뭐예요?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결혼이 우리들의 로망이고 뭐요? 꿈인데 요즘 안 그래. 요즘은 뭐 이상해졌더라고요.
네가 번 거는 뭐 이렇게 하고 우리 생활비를 너는 한 달에 200불은 벌고 나는 600불이니까 너는 생활비를 3분의 1을 내고 너는 3분의 1을 내고 그래서 우리가 2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그 나머지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쓰기 뭐 이렇게 돌아간대요 요즘은. 그게 무슨 결혼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 다 둘 다 똑같아. 응? 둘만으로도 다 좋잖아. 그렇지. 예. 저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다 안 해. 그러니까 얼마나 변한지 모르는데 우리 집사람 뭐 맨날 돈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좀 미안해. 아시겠죠? 근데 요즘 딱 돈 버는 대로 비율에 따라서 뭐예요. 그래서 뭐 선물한다 그래서 우리는 선물이라는 게 없었어. 왜? 다 마누라 건데 또 동시에 그게 다 누구 건데 내 건데 뭘 선물 주고 받고 해. 요즘은 네 거 내 거가 분명하더라고. 진영이 그래? 그렇지. 네. 딱 해, 계산 딱 해. 그러니까 선물한다는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요즘에 그리고 우리는 어릴 때 결혼해가지고 애들 낳으면 얼마나 이쁠까 막 그 꿈인데 요즘 뭐예요? 아이고, 돈 많이 들어. 힘들어. 애도 싫고, 결혼도 별로고. 얘들은 행복을 몰라요. 그 순수한 사랑. 우리들이 옛날에 가졌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때는요, 고등학교 때 뭐하고 놀았게? 우리 고등학교 때는 음악 감상실이란 게 있었다고. 가서 고상틱하게 베토벤의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신청합니다. 그러면 내 신청곡 나올 때까지 새가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나오면 막 그게 막 그렇게 좋았어요. 그리고 막 합창 경연대회도 있었고 콩쿠르 대회도 있었고 시화전도 있었어. 시 쓰고 그림 그리고 붙여가지고 다 가서 참 순진하게 살았어. 그렇죠? 요즘 그러니까 생기 진선미 있어 없어? 없으니까 이렇게 탁 일전자 켜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막 젊은 나이도 막 배 걸린단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고생이고 누구도 고생이요. 하나님도 고생이지.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조건적으로 변질이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면서 병들고 막 하는 꼬라지 보면 하나님 뭐요? 죽을 지경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신 뜻대로 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주가 통일될 테니까. 자, 우리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예정되어 있어. 어떻게 예정되어 있어? 천국 가도록. 왜? 왜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창조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조건적이 돼가지고 막 날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속상하고 기가 막히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안하겠어 안 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셔야만 돼요. 그게 구원이 하나님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고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고 하면 그때 막 요즘 말하면 그때는 다 돈이 지폐는 없었죠. 다 이제 동전 무슨 이제 금속으로 만든 그런데 드라크마 그러면 그게 요즘 말로 하면 막 10만 원 100불짜리가 되는 거 100불. 여자가 알바해가지고 돈 모아 안 쓰고 라면만 먹고 모아가지고 1,000불을 모았단 말이야. 100불짜리 10장. 근데 그때는 드라크마라는 그 금속 화폐 10개를 다 결혼 준비금으로 모았다. 그래서 그거 꺼내서 가끔 보는 게 뭐예요? 기쁨이야. 어느 날 꺼내서 보다가 어떻게 했다? 그 중에 드라크마 한 개 떨어졌어. 바닥에. 그 또르르 굴러서 가는데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그지 여자 어떻게 해? 가구 다 치우고 등불 켜고 예? 빗자루 들고 뭐요? 구석구석 찾아 헤매가지고 찾았더라. 찾으니까 뭐요? 너무 기쁘더라. 그 무슨 소리예요? 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떨어져서 굴러서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 드라크마는 누구요? 우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드라크마는 누가 떨어뜨린 거요? 주인이 떨어뜨린 거야. 드라크마 지가 굴러 일부러 주인이 싫어서 굴러가지고 다른 데 숨은 거요? 아니요? 아니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아니에요. 자, 그래서 드라크마가 숨었어. 그 여자는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왜 찾아야 돼? 그 드라크마는 자기에게 뭐요?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온 가구를 다 밀고 쓸고 보고 그래서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불러 모으고 뭐라 그래?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잔치하죠. 그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구원 얘기예요. 우리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니잖아. 하나님이 자기의 무조건적 사랑을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서 태어난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미안해 안 해? 미안해 죽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미안하고 너무나 지금 자기가 만든 인간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답답해서. 그래서 그리고 빨리 뭐요? 지금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조건이 있겠어 없겠어? 드라크마 보고 너 10분 내에 안 나타나면
너 버린다? 그거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지 하나님 그 여자는 찾아 안 찾아 찾아내야 돼.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는 우리의 구원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조건 붙이고 찾아요. 조건 없이 찾아요. 무조건 찾아야 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조건이라 붙는다면 우리는 불안해야 해요. 내가 그 조건을 다 충족한 건지 안 한 건지 불안하지. 이렇게. 자,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했어,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창조될 때부터 뭐예요? 구원받도록 예정? 돼 있지. 그런데 이 예정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예정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예정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원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썼어요. 봅시다. 보세요. Pre 뭐예요? Predestinated. 프리는 무슨 말이에요? 미리. 데스티니는 뭐예요? 운명. 데스티네이티드는 운명 지었답니다. 미리 이미 뭐예요? 창조하기 전부터 어떻게? 운명 지었다. 뭐 구원을 운명 지었다 이 말이에요. 예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기로 예정은 했지만은 사정상 취소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예정이고, 운명 지었다는 말은 그건 뭐예요? 바꿀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운명 지었다. 뭐 하도록? adoption.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adopt라면 여러분 자 한국말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되게 할 예정이다가 아니에요. 운명지었다. 그건 창세 전부터.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놨으니, 그래가지고 그 목적은, 최종 목적은 이제 10절에 나오죠. 뭐 하려고? 예. 네. 통일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최종 통일과업을 완수하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통일과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거의 끝나갑니다. 그게 다 완전히 완수되면 예수님이 쫙 오실 거예요. 사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를 뭐라 그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아들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처럼 돼도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제 다 이제
이제 상속을 해 주실 예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하나님이 다 천국을 상속해 주는데 우리는 뭐가 된다? 공동상속자.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다른 천사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천국에 예수님과 같이 공동상속자요. 또 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크게 될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뭐?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필요해요. 왜?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가 영원히 존재해야 돼. 우리가 존재를 계속 영원히 존재해야만 천국에 다시는 루스벨 같은 천사가 다시 또다시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조건적 사랑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공동상속자가 되어서 거기에 같이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응?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전망이 별로 안 밝아요. 왜냐? 암에 안 걸려봤기 때문에. 천국 가면 누가 제일 인기 있게? 암 환자 출신들이야. 그러면, 죽음의 맛을 살짝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암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죽음이야. 그 맛을 보잖아. 저도 맛을 살짝 보긴 봤어요. 어떻게 봤냐 하면,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의사 친구한테 놀러를 한번 갔어. 가가지고 이제 그 병원에 앉아서 뭐,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야, 너 뭐, 건강검진 받아보니 괜찮더냐? 묻더라고. 그래서 저는, 난 건강검진도 안 받아. 그래? 흉부 엑스레이 찍어본 지가 얼마나 됐어? 한 15년 됐나? 근데 친구가 깜짝 놀라. 임마! 그래도 1년에 한 번쯤 뭐요? 적어도 3년에 한 번쯤 한 번씩 뭐요? 찍어봐야지! 그래서 15년? 20년도 넘은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마, 일로 와!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그래? 더 찍었어요. 찍고 엑스레이는 금방 나옵니다. 백이 없으면 일주일 기다려야 되지만, 백이 있으면 뭐요? 금방 나와요. 한 10분, 15분? 뭐. 그래가지고 턱, 와서 이제, 걸었어. 그 저도 봤어. 폐암이야. 내가 폐암이 있어. 온몸이 식은땀이 뭐요? 촤악.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우와, 내가 폐암이라니. 폐암도 보통 폐암이 아니야. 막, 여기, 저기, 막 다 퍼졌어. 어떻게 이럴 수가. 근데 전화가 따르릉 왔어. 눈에 번쩍 떠서 꿈이야. 그 진짜 죽을 맛을 한번 맛 살짝 맛봤어. 그러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뭐야? 촤악 나요. 그래서 제가
암 환자분들의 심정은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안 걸려봐도. 그래도, 제가 이제 천국 가면 천사들이 이제 이 지구상에서 사단한테 속아서 그렇게 고생했던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암 안 걸린 사람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천국, 막, 온 이 광활한 우주 각 곳에서, 이제, 초대할 거 아니에요. 왜, 뭐 들어보려고. 그때 지구에서 그렇게, 죽을 고생을 했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아서, 그렇게 낳았던 경험담을 듣고 싶어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이 무조건적 사랑이 계속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라는 것을 계속 천국에 영원히 뭐요 증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다시는 루스벨트 같은 놈이 조건적 사랑을 주장하고 나서서 다시 우주를 분열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귀중한 존재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과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다 알아야 하는 게 신나지.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신은 나는데 여러분들 암 환자들 이렇게 보면 조금 질투심이 나요. 천국 가면 나는 뒤로 밀릴 것 같아. 그러니까 암 걸려서 폼 좀 잡고 당기세요. 나는 이 지구상에서는 아이고 어쩌다 저렇게 암에 걸렸노. 이런 대상이 되지만은 천국 가면 이거는 짱이야. 요즘 젊은이 말로 짱 짱이야 짱.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 천국은 어떻게 생겼냐고? 어떻게 생겼냐? 그건 좀 몰라요. 천국은 내가 상상을 할 정도로, 내가 알 정도면 별 볼 일 없는 곳이야. 이상구라도 전혀 뭐예요? 상상을 불허하는 곳이야. 기대하시다. 이거는 과연 내가 이 지구에서 뭐예요? 100년 살 거라 합시다. 100년 동안 고생한 보람, 잊고 말고, 예. 네. 그런 곳일 테니까. 네. 아시겠죠? 예. 네. 자, 이제 이래, 자, 이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적진에 투입된 뭐예요? 특공대들이요. 특공대들. 그러니까 특공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공대거든요. 그러니까 특공대가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무슨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다시 살릴 준비가 되어 있어. 그러니까 죽어도 걱정하지 마. 하지 뭐요? 마시라 이 말이에요. 특공대는요, 다 특공대를 무작정 투입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특공대라는 것은 투입해서 분리하면 뭐요? 예. 네. 다시 뭐요? 철수시킬 준비부터 딱 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특공대가 인기더라고. 네, 특전사, 뭐 해군의 UDT, 무슨 수색대, 막 TV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네. 요즘은 그 젊은 친구들이 건장하고 그렇죠,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네, 특공대가 아주 잘 발달해 있어. 근데 이제 그 진영이도 해병대 가려고 그랬다 그랬나? 아니야.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는 아주 고생 바가지로 할 팔자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살고 있다. 그런데 석가모니 선생님은 뭐 때문에? 라는 그 이유를 찾고 하다가 결국 그 근본적 이유를 못 찾았어. 아시겠죠? 뭐 없으면 못 찾아요. 하나, 성경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구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예.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를 모르면 뭐예요?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은 조건적, 무조건적 사랑의 차이를 발견할 듯, 할 듯 했어요. 본인은 했을지도 몰라. 왜?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석가모니 선생님의 그 궁극적 가르침은 대자대비입니다. 대자. 대비. 예. 그거는 자비가 아니고, 대자 대비에요. 큰 대자. 아시겠죠? 그러면 자비라면, 인간이 말하는, 제가 뉴 스타트에서 말하는 조건적 사랑이에요. 자비를 뱉는다. 근데, 석가모니는 대자 대비가 있다. 큰 대. 그러니까 제가 불교를 연구해 본 결과는 이 큰 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저는 믿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석가는 이 대, 그러면 이 인도 말로, 산스크리트 말로 마하라고 해요. 마하. 그래서 대아라는 게 있어요. 이 대아는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 우리는 뭐예요? 자아야. 그래서 자아를 벗어나서, 여러분, 자아를 벗어나서 우리가 대아를 만나면, 자아, 조건적인 나, 아를 벗어나서 대아를, 대아는 어떤 분이다? 대자. 대비. 우리가 이 인간들끼리 말하는 사랑, 조건적 사랑이 아닌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 그러니까 이것은 대자 대비는 대아의 사랑이다. 거기까지 갔어요, 석가모니 선생님은. 근데 그 나중에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아가 이제 이 대아를 만나서 대자 대비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뭐가 된다? 자아가 뭐가 된다? 진아가 된다. 그래서 자아가
대자대비를 발견하여 진아가 되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런다. 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벗어난다. 그것이 사바세계로부터 벗어난다. 참 멋있죠?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선생님을 존경해요. 이분은 존경받을 만해요. 왜? 이분의 신분이 뭐였어? 왕자였다고, 왕자. 왕이 될 사람이었다고. 그래서, 호화롭게 살잖아. 근데 하루는 성인데 성벽 아래를 무슨 곡소리가 나고, 그래서 보니까 상여가 지나가는 거야. 그 선생님, 지금 무슨 일입니까? 가족이 죽었습니다. 아, 궁 안에서는 죽음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왜? 궁 안에서는 누구만 죽게 돼 있어? 왕족만 죽게 돼 있어. 왕의 가족만. 궁녀들, 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죽을 땐 다 뭐예요? 궁 밖에서 죽어야 돼요. 그거는 우리 고려시대도 그랬고, 이조시대도 그랬고, 그래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를 전혀 생각을 해본 일이 없었어요, 이 왕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흥청망청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게 되겠구나. 그럼 뭐야 그건? 이 진리를 발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밥 굶을 각오하고 나는 이 궁 안에서 살다가는 아무것도 인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우치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당장 나가니까 그날 저녁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배고파. 거지가 됐어. 그래서 동냥. 그래서 이제 배고파서 저기 동네 밖으로 좀 나와가지고 나무 밑에서 그 얻어온 그걸 먹고 있는데 거지 깡패들이 와가지고 때리고 반쯤 죽여놓고 밥 뺏어가버린거. 와, 세상은 이렇구나. 응? 깊이 고뇌하는 거야. 왜 태어났을까? 그 목적이 뭘까? 그거를 성경은 뭐예요? 보여줘. 그거는 인간이 답할 수는 없어요. 인간을 이 지구상에 만드신 분만 답할 수 있다고. 그게 성경이라 이 말이야. 얼마나 우리는 영광이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석가는 어떻게 하냐면, 태초에 뭐가 있다? 공. 이 공은 모든 것이 꽉 차 있는, 채워져 있는. 뉴스타트 말하면 공은 뭐예요? 어떤 공간이에요? 생기지. 그렇죠? 이 자연 현상을 보면, 기린도 뼈를 먹고 있고, 예, 거북이는 거북이 새끼들이 뭐요? 오키나와로 가고, 예, 원숭이들이 먹한바 잎사귀를 먹으면 뭐를 먹고? 수초 먹고, 다 사랑으로 채워져 있잖아.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거를 석가도 발견했어. 그래서 그걸 공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이 공, 여러분, 공즉시색이란 말 들어봤죠? 공이야말로 실존하는 것이다. 다른 거는 다 뭐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뭐요? 허상이다. 다 없어진다. 그래서 공만이 실존하고 있다. 공즉시색이라 그래. 근데 그 거꾸로 뒤집으면 어떻게 돼? 색즉시공이 된다. 색즉시공 뭐냐? 명예, 권력, 뭐 돈, 뭐 부, 뭐 이런 거는 다 있는 거, 실존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요? 공, 뻥이다 이 말이야.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런 얘기가 반야심경에 나오죠. 그래서 반야심경을 쫙 읽어보면, 와, 이분이 정말 깨달았구나. 그래서 대자 대비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났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근데 석가모니 선생님이 십자가까지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건 나중에 알아봐야 할 일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우리는 창조 인간을 지구에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얘들은 반드시 뭐요? 구원 해야 돼. 그렇죠? 그 여자가 한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누가 떨어뜨린 거요? 드라크마 주인이 떨어뜨렸어. 그래서 니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리고 필요해, 안 해? 필요하지, 지금. 백불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부담 좀 가지시지 말라고. 자꾸만 구원 안 시켜주면 어떨까요? 이럴 필요가 없어. 그런데 이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또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가 없어. 왜? 그걸 또 오해해버려, 조건적으로. 아, 그러면 뭐요? 하나님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요? 그러면 오케이. 자, 한잔하자, 오늘. 이렇게 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뭐를 받았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딱 받으면, 율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구의 음성만 따라간다? 하나님의 음성만 따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란 말 아니야. 없어도 된다니까. 그렇죠. 성령으로부터 뭐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 또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끝내고, 이거는 지금, 노아의 홍수에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나느냐를 설명하기 위한, 뭐예요? 기초를 깔아야 돼요. 기초가 있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이 정도 설명했으니까, 이제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에서도, 홍수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노아 말고는 모든 사람이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뭐요? 이 너무 새끼들 홍수를 보내서 다 뭐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열받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나면 하나님은 완전히 조건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보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국은 홍수를 내려서 다 죽였듯이 여러분을 죽여버리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아닌가를 여러분께 정성껏 설명해 드리기로 약속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 사단과 악령들이 우글거리는 이 지구상에 우리를 창조하시어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온 우주로, 온 천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도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기를 우리도 지금부터 순수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몰랐을 때는, 뜻을 확실히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 사단이 통치하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우리에게 생명처럼 귀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인식해야만 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놀라운 깨달음으로 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확실히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라는 결론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며 감사하며 고생이 되더라도 그 감사 속에서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